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박스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8년 제32회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종광 작가님의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 율려 낙서공화국 1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되게 독특하죠? 이 소설 재밌어요. 일종의 환타지인데 예전에 그 허생 뭐 얘기 나오기도 하고 뭐 홍길동전 율려곡 그 얘기 나와요. 율려곡인데 낙서에 대한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뭐 139쪽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취재기를 읽기 위해서는 약간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율려공화국, 가상의 나라죠. 율려공화국의 낙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낙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227년 전에 조선 선비 허생이 천민들을 데리고 동중국해로 나아가 세운 섬나라 율려국의 낙서는 즐길 낙, 노래악, 좋아요 등으로 부르 쓰이는 그이 한자 악을 쓰며 문학의 한 장르를 가리킨다. 아니, 낙서가 유일무이한 문학 장르라고 말하는 게 적합하겠다. 낙서를 제외한 장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율려에서는 낙서와 문학이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낙서에 대한 설명이 거의 뭐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낙서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재밌어요. 이런 소설 자체가. 그래서 거의 모든 율려곡 관광 안내서에는 율려를 100배 즐기기 위해서는 낙서에 대한 향유 능력 필수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율려곡은 또 매춘이 유명하대요. 율려곡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매춘부들은 거의 전부가 낙서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낙서는 문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낙서. 그래서 이런 설명이 정말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2번, 143쪽에 2번부터는 본격적인 사건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나는 인천공항을 뜬지 45분 만에 율려공항에 도착했다. 이게 왜 가게 됐는지 율려국에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설가인데 율려국을 율려국의 낙서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그 하필 간 날이 145쪽에 보면 낙서인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와 그를 앞두고 있는 날이에요. 낙서인의 서열을 정하는 국민투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이거 이 소설은 뭘 노리고 있는지가 분명하죠. 율려국과 뭐 낙서 뭐 가상의 뭐 낙서 그리고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문단 문단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의 문학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사회 비판 소설인데 쓰고 싶어서 쓴거 아닌가. 재밌는 소설입니다. 이게 되게 풍자 소설이죠? 풍자 소설. 파우스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의미로든 굉장히 재밌게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굉장히 재밌게 아, 예. 이건데요. 네. 이게 판타지잖아요, 사실은. 판타지죠. 예, 그죠.
근데 이제 풍자가 들어가면서 심지어 이 추임새와 풍자가 정말 좀그 약간 좀 처음에는 그냥 그아 여기가 그 독일 아니 독일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였지? 율려국. 그 매춘이 이제 뭔가 합법화되어 있는 그 거기 유럽 저기 장소를 이제 뭐 모티브를 한 건가 했는데 말투는 또 제주도 같은 느낌도 그죠, 들고 그죠. 말투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뭐 약간 좀 풍자하는 거는 기업이나 국가단체 뭐 이런 거라서 낙서계라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낙서, 우리나라 문학계를 네, 돌려가기 하고 있네. 매춘부는 다 도서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좀 읽고 나면 아,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근데 왜 매춘은 도대체 왜 나왔나? 율려국은 그만큼 책을 많이 읽는 나라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낙서를 열광하고, 문학에. 근데 그런 나라에서 왜 여성들의 그 대다수가 매춘을 하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매춘을 이렇게, 을령옥은 매출이 많이 할까요, 매출? 매춘? 아무래도 이 어떤 뭐 이게 약간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뭐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재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성적인 장면이 많아서 매춘인 거냐, 아니면 뭐, 그렇게 국가 권력의 어떤 그 기세나 이제 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춘인 거냐, 아니면은 이 문학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하는데, 서열 1, 2, 3위를 하는데, 이런 어떤 희화를 통해서 이게 매춘인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될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딱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 맞아떨어지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맞아. 이 모든 게 이게 낙서면은 아 정말 큰일이죠. 네. 근데 이게 매춘 그러니까 율려국의 매춘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왜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했나 작가가 제 생각에는 이 화자가 지금 소설가가 율려국에 관심 있고 간 이유도 물론 이제 선입금으로 뭐 200을 받고 뭐, 나중에 500만 원까지 주겠다. 그큰 돈을 벌수 있다. 취재 비용으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좀 본능적인 이유는, 매춘을, 일단 매춘을 한 다음, 뭐, 국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막 하면서, 밤에는 뭐, 한 술자리 가고, 동화면 까짓 거 매춘 한번더 하고, 뭐, 이런, 자기 나름의 일정을 세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설가, 했다는 사람이 이제 율려국에 간뭐 거의 모든 뭐 남자들은 매춘을 하러 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거 아닌가? 좀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좀뭐 희화화 시키는 거죠. 이 지금 화자 자체도 좀 희화화 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지 않나. 율려국 자체도, 어쩌면 뭐, 율려국의 상징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미지가, 낙서로 상징되는 문학, 어떻게 되게 숭고하고, 뭔가 좀, 그죠, 문학이라 그러면? 낙서하면? 근데 낙서의 이미지를 균형 잡아주는 게 매춘이에요. 매춘은 되게 좀 저급하고, 음지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율려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려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춘과 낙서 두 가지를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보면은, 하여튼, 율려국에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매춘도 못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죄다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냥 율려인들의 투표를 한다. 아니, 그 낙서인들의 서열을 매긴다.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낙서인은 서열을 왜 매기는지. 근데 그거를 또 친절하게, 이 소설은 또 친절할 수밖에 없죠.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9쪽에 보면, 아니, 국민투표하고 매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거를 그 택시기사가 일일이 다 대답해줘요. 친절하게. 이런 소설은 친절할 수밖에 없죠. 150쪽에 보면, 그러면 기사님 좋아요,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총정리를 한다고 칩시다.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도서관에서 하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Q&A예요, 진짜. 일종의 Q&A인데 소설이. 그래서 재밌죠, 소설이? Q&A 돼버려서. 이 소설에서 율려국에 대해서, 특히 낙서에 대해서, 낙서인이 왜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를 하는가, 율려인들이. 이걸 밝히는 소설이에요. 보면은, 우리 국민의 1인 평균 문학책 소장량이 세계 최고이긴 하지만, 모든 문학책을 가진 사람은 드뭅지. 도서관에는 모든 문학책이 다 있습지. 우리 국민들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문학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말 중대한 국민투표 아니겠음? 혹시 내가 아직 안 읽어서 그 낙서인의 존재와 역량을 몰랐다면 그 낙서인에게 줄 수도 있었던 내 소중한 한 표를 못 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 뭐 이런 이유.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이 소설은 좀 깨달아가는 재미도 있는. 이게 달라요, 재미가. 저는 영화마다도 재미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도 어떤 율려국이나 낙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죠?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를 왜 하게 되었는가, 결국.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풍자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문학계를 교묘하게 풍자하고 있는 그 목표가 분명한 소설이죠. 그래도 좋았어요. 뭔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화자는 자꾸 질문을 던지고, 택시 기사라든지, 여기 있는 위원장이라든지, 다 설명을 해줘요. 아, 이건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파우스님 어떠셨나요? 이 소설 좀 재미있으셨는지. 굉장히, 뭐, 이 소설은 약간 쾌감을 약간 지향하는? 왜냐하면 뭐, 문학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본격 낙서계가 이제 평론가들의 추켜 세우는 그런 낙서 순이지만, 사실 상을 많이 타든 못 타든, 하나같이 대중들한테 뭐안 읽히고,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순위 꼭대기에 드는 일이 드문 일이고, 결국에는 뭐 이런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매춘한다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 많은 그냥 다뭐 국민들이 다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게 MG를 까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 자체가 되게 그냥 웃기고. 맞아. 잘 잡았어요. 어떤 가상 세계의 판타지 세계를 어떻게 설 판타지 소설은 저는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관 설정.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가 나름의 그 세계만의 법칙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뭐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판타지든 뭐 무협 소설이든 그 세계 어쨌든 현실은 없는 세계니까 그 세계가 진짜 있을 것처럼 그 세계만의 법칙과 어떤 뭐 종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협파라든지 그걸 정교하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허술하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어떤 세계관을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밸런스가 낙서와 매춘의 밸런스가 맞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건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152쪽에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서조가 묻죠. 어떻게 이런 국민 투표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낙서인은 문학인 아니겠습니까? 문학인에게 서열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터뷰하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서열이 매겨져 있을지?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매겨져 있죠? 그 어디에나 매겨져 있을지? 어느 나라에나 어느 분야에나? 그럴 리가요. 기자분께서는 우리나라를 잘 모르실 테니까 기자분의 나라 한국을 가지고 말을 합지? 내가 한국을 좀 압. 한국의 가장 큰 문학인 단체가 무슨 협회와 무슨 회의 입지? 그렇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뭐 협회 기고표를 보면 막 이렇게 막 직책을 얘기하잖아요. 나열하고. 암튼 그 직책들이 서열이 아니고 모욕. 그건 서열이 아닙니다. 그저 그 단체에서 맡은 직책일 뿐입니다. 직책이나 서열이나 서열이 높으니까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거 아닙? 그럼 다른 걸로 얘기를 얘기해봅시다. 한국에는 문학상이 겁나게 많지요? 예, 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화문계를 받은 작가, 서너 개 받은 작가, 한두 개 받은 작가, 하나도 못 받은 작가, 수상 후보에도 못 드는 작가, 이런 식으로 나뉘지요? 정말 잘 아시네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요리로 낯설기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요. 그게 바로 작가 서열이 아니면 뭐겠어요? 상을 밤 줍듯이 타는 작가와 수상 후보에도 못 드는 작가가 같단 말이요?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문학상, 그건 그냥 문학상이지요. 뭐가 말이 안 된단 말이오. 보시오. 기자 양반 변명할 말을 못 찾아 헤매고 있잖음. 그래서 베스트셀러 순위 그게 서열 아니오? 베스트셀러 1위 작가와 베스트셀러 1위에 못 올라도 수십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와 책 수십 권을 내고도 베스트셀러 100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작가가 같단 말이오?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열과는 상관없지요. 기자분은 뭐가 두려워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서열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이게 전 되게 뭔가 정곡을 찌른다. 이게 서열이지. 이게 한국 문학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학이 존재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 거 노벨 문학상도 따지고 보면 세계 문학인 서열을 매기는 행위 아니겠습?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미 있는 서열을 굳이 왜또 매기자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 서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 윤리어 문학의 지형도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본격 낙서계, 대중 낙서계, 판타지 무협 낙서계, 인터넷 낙서계, 영향력 낙서계로 나눌 수 있을지. 요거 재밌어요. 한국도 그렇죠. 156조 보면 각 낙서 지역마다 서열 순위가 달랐다는 것이지. 본격 낙서계는 문학상 많이 타고 평론가들이 가장 추켜 세우고 하는 낙서인 순위에 없습지. 그런데 문제는 본격 낙서계의 낙서들은 상을 많이 타든 두어 개 타든 하나도 못 타든 수상 후보에도 못 들든 하나같이 대중들에게 안 읽혔다는 것이지. 대중에게 팔리는 낙서들은 따로 있었습지. 바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드는 낙서들이었습지. 아주 어쩌다가 본격 낙서계 쪽의 낙서가 대중 낙서계의 서열 상징인 베스트셀러 순위의 꼭대기에 드는 일이 일어나긴 했었지.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럴 경우 본격 낙서계는 그 낙서인을 본격 낙서계에서 추방한다는 것이지. 그 낙서인은 신문기자 양반들한테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을 들을지 몰라도 상 같은 것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해지에 평한칸 못 얻어듣게 됐지. 나아가 청탁도 못 받게 되고, 아, 본격 낙서계는 상은 논외로 한다 해도 문해지에서 거론되느냐, 문해지의 작품이 실리느냐, 마느냐가 거의 생존의 문제와 다름없다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그 낙서가가 대중 낙서계에서 대접받느냐, 그것도 아니. 작가 자신도 대중 낙서인에 포함되는 걸 원치 않지만, 대중 낙서인도 본격 낙서인으로서의 고귀한 의식을 버리지 않는 그 낙서인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말하자면 왕따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대중낙서에도 못 들면서 다시 말해서 책이 안 팔리면서도 여느 대중낙서인보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낙서인들이 있었지. 바로 판타지 무협 낙서계의 작가들이지. 이들 낙서인들은 자기들의 낙서야말로 가장 많이 읽힌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만습. 어린 학생들은 거의 100% 동의합지. 다만 책이 안 팔리는 것은 그들의 낙서책이 90% 이상 도서대여점과 도서관에서 유통되기 때문이지. 우리 율려국 23개 대학 도서관에 가장 많은 낙서책이 바로 판타지 무협 낙서책이지. 저 도서관에서 수많은 판타지 무협 이 서가 있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빌려보는 사람도 매니아도 있죠. 판타지 무협.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무협 낙서계인들에게는 서열이 또 따로 있었지. 그 서열 순위는 도서대여점이나 도서관에 대여 대출 순위와 일치합지. 그러니까 네 번째 인터넷 낙서계는 인터넷에서 따로 형성된 서열 순위를 말하는 거겠군요. 조회수 순위와 일치하는. 참고로 인터넷 낙서계의 높은 서열에 매김된 낙서는 거의 모두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으며 만들어질 것이지. 하지만 마지막 영향력 낙서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율려에 서로 상이한 낙서 지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율려의 낙서 지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낙서인들을 일컫는 것이지. 우리 율려 낙서계는 단체도 참 많은데 이들 단체의 핵심 인사들, 낙서책을 펴내는 출판사의 핵심 인사들, 낙서인에게 상을 주는 출판사나 신문사나 기업이나 국가단체 핵심 인사들, 낙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핵심 인사들 등등 만습지. 아, 평론가를 빼먹을 뻔했군. 평론가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좌우하는데 말이지. 아무튼 이들은 낙서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서인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시쳇말로 문단 권력이겠는데, 행사하고 있었지. 이 영향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150화 8줄기 아래 보면 지금까지 말했듯이 각 지역마다 서열이 달랐다는 게 문제요. 국민들이 모든 지형을 아울러서 진정한 우리 율려국 낙서인의 순위를 매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하게 됐다.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문단 문학계를 정면 이게 풍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다 공감이 가고. 우리나라 뭐 문단도 이렇게 갈려져 있죠? 하우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이거는 쾌감을 목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세계 진실이 아니지만 사실 무조건 그냥 쾌감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습작생이라면 혹은 이제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제 한쪽 방면에 이제 관심이 있는 뭐 패션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좀 문학성의 어떤 자신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아무튼 뭐 모든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뉘앙스라면 굉장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게 은연중에 이런 비리랄까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있을 텐데 이렇게 딱 까놓고 말하는 거죠. 진짜 쾌감이 느껴진다. 이게 풍자의 맛인 것 같아요. 풍자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풍자 소설 계속 보면은. 그래서 율려인들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 중입니다.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서. 네, 7번으로 넘어가면서 젊은 낙서인 포럼엔 5명의 젊은이가 모여 있죠. 이 포럼은 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문학의 순위를 매길 수 있냐, 낙서의 순위를 매길 수 있냐 그런 건데. 161쪽에도 보면 우리 포럼의 총 회원은 3,998명이고, 그중 1,250명이 집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었지. 하지만 보다시피 참석한 것은 우리 다섯 분이지. 왜 다섯 명이냐? 탄압당할까봐. 국민들이, 자, 162쪽에 보면, 어떻게 우리 젊은 낙서인들까지 그럴 수가 있지? 문학이 뭔가?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그런데 이따위 핵이라 해프니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지? 미친 거야. 다들 미친 거야. 이제 낙서는 사망했어. 이렇게 나오죠.
163쪽에 가면 율려인의 이름이 되게 똑똑해요. 그거에 대한 잠깐 얘기도 나오는데, 이 나라를 세운 선조들은 양반 허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천민들이었다. 성실가 없고 이름도 없거나 되는 대로 막 불리던 천한 사람들. 건국 선조들은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 우선적으로 양반이 없는 나라, 즉 계급 차별이 없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선조들은 성씨가 있고 없음이야말로 계급사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성씨가 안 붙고 한자와 무관한 순한글로만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돌개바람, 슬픈 사슴, 칼방울, 금맞박, 어둑하늘, 꿀벌빛 하는 식으로 된 것이죠. 재밌죠? 그리고 이런 사태의 발단이 있어요. 발달은 낙서책 한권 때문인데, 뭐 쭉쭉빵빵 쭉쭉 어쭉 포르노 유명 포르노 배우 쭉쭉빵빵과 그리고 유명한 그 인기 스포츠 돌려보기 스포츠인 그 엄청 멀리 엄청 멀리와 쭉쭉빵빵이 결혼하고 낙서집을 냈더라. 낙서집을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근데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그게 저렇게 수준 낮은 게왜 대박이 났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를 제안한 거죠. 그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누가 더 뛰어난지. 돌개바람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표까지 오게 된 거죠. 1인 10표. 1인 10표를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이 끝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 같아요. 왜 국민투표를 하게 됐는지 풍자. 자,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그야말로 쾌감을 위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제 판타지 소설로 나오고 어린애들이 이제 판타지 소설 이제 보면서 현실이랑 판타지 소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제 아수라장이 되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굉장한 쾌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것도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억눌러온 사실은 좀 까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막 대충 낙서되게 뭐 저기 위에 있는 어르신 문학계 막 사실 뭐 그죠. 막 대학교 때도 뭐 이게 막 그죠. 굉장히 좀 심하죠, 사람들이 이게. 예. 실력 반발감이랄까? 또 사실은 실력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등단을 야뭐 이번에 등단이 뭐다 별로라느니 뭐 이번에 뭐다 이제 뭐 교수 백이라느니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맞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읽으면 읽을수록, 아, 지금 이미 등단해 있는 작가님들, 특히 이게 상 타신, 대상 타신 분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내가 이렇게 쓰긴 참 어렵죠. 이렇게 잘 쓰기가 참 어려운데. 읽어보면 또 알죠, 이게.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소설들이. 그럼에도 진짜 이 쾌감을 위해서 정말 쾌감만을 목표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또 다른 세계 진실에 뭐 조금의 어떤 이상하게 꼬인 파편이라는 생각에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시도하는 게 엄청나게 사회 때문에 꼬인 인물이 등장해서 막 이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건데 그 꼬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세계 정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꼬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에서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본격 낙서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못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가졌다고 해도 뭔가 이게 생각보다 잘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뭐그 단편적인 어떤 다른 어떤 장면들을 보고 세계 진실적인 어떤 장면들을 보고 약간 풍자하거나 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세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170쪽의 아래 문단, 맨 아래 문단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부러워 미치겠다는 거야. 당신들 윤려국의 젊은 문학인들,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난리인데 난 당신들이 부럽단 말이야. 당신들은 문학 따위 때문에 국민 투표까지 벌이는 독자들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 행복한 줄 알라고.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개똥이란 말이야. 문학가가 되졌다는 거야. 직접적이죠. 근데 되졌다는 문학에 상금이 수천만 원, 억원 붙은 게막 생겨나니 이거 참 무지하게 헷갈린단 말이야. 하여간 국민들은 문학 무지하게 재수없어 해. 우리 한국에도 너희 나라처럼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져 서열 정하기 투표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몇 등이나 할까? 만등 안에는 들까? 나는 가까스로 가수면을 넘어 숙면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이게 끝나요. 이게 정말 직접적이죠. 노골적이고. 이런 류의 소설 좋습니다. 좋아하고, 그 생각이 나요. 그, 2005년에 이만교 작가님의 표정관리 주식회사? 그것도 딱 정해진 세팅이 되게 판타지적이잖아요? 그런 소설 좋아하거든요. 표정관리 주식회사, 뭐, 이게 지금 김종관 작가님의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 재밌어요. 풍자의 맛이 있죠. 쾌감 재밌게 봤고요.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란 윤성희 작가님의 작품 어쩌면 이게 전 처음에 이제 그내 친구들이 관광버스 타고 소풍 가네. 나그그 장면이에요. 조수바 먹으면서 설악산으로 수학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멤버 소개, 소제목 나오죠? 멤버 소개? 압정은 머리가 커서 압정이에요. 라디오는 밤마다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라디오가 됐죠. 그리고 또, 뭐, 거울도 있어요, 거울. 거울은 좀 긴장을 하면 오줌이 마려워요. 오줌이 마려운 걸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화자인 내가 있어요. 이네 명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뭐, 이게 내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 건가 했는데, 이게 177쪽에 이제 넘어가면서, 저는 178쪽에 보면, 깜짝 놀라. 갑자기 사고 나서 다 죽거든요? 근데 묘사가 섬뜩해요. 읽어보면,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노래를 부르려던 참이었어. 이게 한 명씩 이제 예전에 소풍 가면 노래 한 명씩 해봐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참이었는데,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을 한 건, 창가에 있던 거울은 뇌진탕으로 죽었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지. 다행인 건 거울은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라디오는 노래를 부르던 아이 쪽으로 넘어졌어. 재수없게도 마이크 줄에 목이 감겼지. 압정은 차 밑에 깔렸는데 다치지 않은 반 아이들이 힘을 합해 차를 들어 올렸어. 거울의 말에 의하면 한 20cm 정도는 들어 올렸다고 해. 그러다가 힘이 빠진 아이들이 버스를 놓쳤지. 그 충격으로 압정은 죽었어. 이게 다 밥도 안 처먹고 다이어트만 하는 년들 때문이야. 압정은 구조대원이 나를 싣고 가기 전까지 내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 그래도 너는 우리보다 일주일이나 더 살았잖아. 병원 응급실에서 널 기다리는데 진짜 끔찍하더라. 라디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어. 이랬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조수바 먹다 죽어서 입술과 혓바닥이 보라색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이내 친구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어쩌면 되게 독특한 소설이죠.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독특한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말하기가 약간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이 좀 있는 게요. 이 어떻게 보면 비극의 희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죠. 그렇게 느껴지죠. 좀 전반적으로 경쾌해요. 유쾌하고. 아, 네. 그래서 뭐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소설들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해요. 이 느낌이 새롭긴 한데 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죠. 윤성희 작가님의 작품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작품이 2006년에 맨 마지막 작품, 무릎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무릎이라는 그, 한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그막 눈썰매 타다가 너무 막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구해주고 죽죠. 근데 그 아저씨, 이 아저씨, 이게 이제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되게 많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따가 또 집을 나가기도 하고,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무릎이란 작품? 그죠. 이 작품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베스트 작품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윤성희 작가님. 되게 좋게 봤고, 그걸 무릎을 쓰셨던 작가님이 어쩌면 더 쓰셨다. 아,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2003년에 그 남자의 책 198쪽. 아마 제목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 남자의 책 198쪽. 이게 도서관 얘기였잖아요. 도서관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것도 아마 제가 그 해에 베스트 작품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게 봤던, 제일 잘 봤던 작품이었죠. 그러면 이게 제 앞에 있는 두 작품은 제가 둘다 베스트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다. 근데 이렇게 두 작품을 쓰신 윤성희 작가님이 어쩌면을 쓰셨어요. 근데 어쩌면도, 근데 이거는 캐릭터 소설이라고 보거든요. 네 명의 인물들을 한명한 명을 잘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이 소설은 네 명의 인물에 집중하고 있죠. 이 인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도 다르게 하잖아요. 각각의 길을 가잖아요. 유령이 돼가지고, 각각의 이제 또 서사, 전사가 나오죠, 전사. 뭐 얘는 압정은 왜 이렇게 됐고, 라디오는 어떤 가족사가 있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휴머니즘, 이게 어떤 감동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인물들의 서사가.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저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읽을 때 집중을 잘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네 명의 인물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자아내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소설은 그걸 노린 것 같고. 근데 좀 읽으면서 이게 솔직히 대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단 자체를 하나로 몰았었어요. 거의 문단 나눔이 거의 없죠. 길게 몰았어는. 그리고 소제목 많이 붙고. 근데 읽으면서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물이 많잖아요. 네 명이면 많은 건데, 대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막 회의하기도 하죠. 서로 이제, 이제 심심하기도 하니까, 어디 갈까? 183쪽에 보면, 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라진대요. 여기도 이제 판타지처럼 이 세계만의 규칙이 있어요.
뭔가 해야 돼요, 이 유령들은. 그래서 회의 결과 하면서 183쪽이 비 오는 날 사고다발 지역에 가서 교통사고 구경하기. 이걸 가로 하면서 각각의 이유가 나오죠. 왜 이런 의견을 냈는지. 영화배우 K와 가수 L의 스캔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자동차 조립 과정을 살펴보기. 근데 이게 실제로 뒤에도 다 실제 가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뒤에 소설 뒤에 나옵니다. 고수 귀신을 찾아내 공중부양 배우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일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귀신의 집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K 아까 K, K와 L 유명한 배우 K와 L의 관계, 뭐 스캔들도 알아보고 유령이니까요. 그리고 공중부양의 달인 그 유령을 만나서 어떻게 공중부양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중부양했던 귀신이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공중부양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유령인 아이들이 그 할머니를 죽이죠. 어찌어찌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귀신은 이 할머니 죽였던 이유가 맞은편 가게 원조 김씨다. 해서 너였어. 죽어서도 만나다니.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인 거죠. 죽여달라고 청탁한 거죠.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각자의 길을 떠나요. 나는 고래를 타고 가겠어. 하고 한 사람은 가고. 그리고 뭐또 보면 난 떠날 거야. 고래를 따라 먼 바다로 갈래. 거울이 손을 흔들었어. 되게 낭만적이죠. 그리고 또 라디오는 우간다에 가고 싶어. 사자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대. 신문에서 봤어. 어쩌면 북극에 갈지도 몰라. 북극곰이 겨울잠을 자지 못한다나 봐. 그래 가라. 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어. 그리고 압정은 나는 돌멩이 움직이는 연습이나 해야겠어. 공중사회전 돌기도 연습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넌 하면서 화자에게 묻죠. 생각해 볼게뭘 할지.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그랬다간 사라지고 말 거야. 나는 압정이 인간 탑사기 대회에 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 그러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이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파우스트님이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감동적으로 보셨을지, 이 네임물의 캐릭터성이랄까? 이걸 어떻게 보셨을지, 어떠셨나요? 네, 뭐 아기 유령 캐스퍼 같은 뭔가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뭐좀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도 들긴 한데요. 사실 근데 저는 좀이 죽음 이후에 어떤 유령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서사가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또 희화화되는 것도 작품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뭔가가 이제 담겨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특별하게만 해서는, 뭐, 독특하게만 해서는, 당장은 뭐, 얕은 재미는 줄수 있는데, 거의 어떤 의미랄까?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뭐 여기 있는 이뭐뭐 사람들이 막 못을 이제 빨리 박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못을 박을까? 아니면 뭐 고래를 타고 다니까 뭐 바람이야 봤지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이제 도시의 어떤 풍경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캐릭터의 어떤 맞는 어떤 소환이나 어떤 뭐 유희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감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그 일부러 약간 조금 이렇게 아이처럼 그리고 정말 좀 하나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조금 뭔가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제 재미를 조금 위한 듯한 이 어떤 모든 이제 키치한 느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아예 뭐 기치로 가려면은 뭐 아예 뭐 화장을 하고 뭐 어디 자기가 좋아했던 뭐 할리우드 갔다가 아니면 파리 갔다가 뭐 한국 돌아와서 엉엉 울고 막 구두와 이제 막 빨간 구두 이제 닦으면서 뭐 갑자기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다니고 다시 이제 뭐 파리 갔다가 뭐 어디 몽마르트 언덕 갔다가 그래도 되잖아요.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일단 이야기 세팅은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류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 죽었다. 유령이 됐다. 유령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작가의 역량이기도 하고 주제 의식이기도 한데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럼 이 소설은 도대체 뭘 이거 주제가 뭘까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애들이 유령이 되고, 이런 이제 사건들을 겪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성란 작가, 윤성희 작가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왜 썼을까? 이제 간단히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사회적인 모순적인 어떤 장면, 그리고 뭐 시위, 그리고 뭐 굉장히 좀이 약간 좀 모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살짝살짝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간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살짝씩 나오는데, 사실 이게 충분히 이제 뭐, 당기기보다는 이 어떤 희화의 기치의 어떤 그 무게감을 이렇게 무겁게 떨어뜨리면은 이 잃는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일부러 이제 그 살짝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상력의 나래?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이 무거워질 필요가 있냐? 뭐 상상력인데. 그리고 유령이 된 다음에 뭐 아이들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이게, 전에 그, 아까의 작품도 뭔가 꼬인 재미가 있었잖아요.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자의 책 158쪽? 예. 아니면 뭐 오늘 봤던 작품들이요? 아, 오늘 예. 봤던. 그래서, 중국 작가 중에 또, 이런 거를 또 죽은 다음에 이제 유령이 돼서 뭐한명한명 이렇게 얘기를 물으면서 하는 장면 그런 것도 이제 소설이 저는 생각나네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윤성희 작가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의 책 158쪽이나 무릎, 이 작품은 너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또 재밌게, 아, 이렇게도 서사를 쓸수 있구나.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공부하는 심정으로 봤었다면, 이번에 이 어쩌면이란 작품은 좀, 오히려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령은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열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를 추구한다는 건 이제 이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유령이 돼서 되게 기상천외한 모험들을 하는 거죠. 이런 근데 여기서 기발함이 좀 떨어져요. 아쉽게도 물론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었을 테니까. 재미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기상천외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럼 재밌죠. 재밌죠. 아니면, 감동. 진짜 엄청난 감동을 일으키는. 예전에 그 무릎이 그랬거든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유령들이 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뭉클해지는 어떤 감동을 자아낸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근데 여기는 뭐 애들이 오히려 할머니 죽이고 감동 파괴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감동적인가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니면 주제 의식 솔직히 이제 이상문학상에서 많이 저희가 목격하게 되는 게 주제. 이 주제는 깊이잖아요. 어떤 이 소설을 봤더니 되게 깊어. 깊다.
근데 이 어쩌면이라는 작품이 깊은가? 좀 모르겠어요. 어떤 점에서든 깊으면 좋은데, 뭐 어떤 다양한 의미가 나온다든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회적 풍자를 한다든지 좀 애매하다. 전반적으로 애매해요. 윤성희 작가님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이 유령들 네 명의 유령들 얼마나 할게 많아요. 가능성은 무한했지만 아쉽다. 오히려 좀 그냥 평작, 평작이 나오지 않았나.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세요? 이 소설 전반. 좀 많이 아쉽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도 뭐 많이 아쉬운데요. 왜냐면 읽는 뭐 어떤 재미가 약간 이렇게 심슨이나 약간 스펀지밥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심슨이나 스펀지밥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사회의 단면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무한도전으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어떤 풍자 해학을 담기도 하고 정말 뭐 깊은 어떤 화는 그렇게 깊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뭐 퇴직해서 막뭐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하나하나가 아니 그뭐한두뭐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단면을 저렇게 무겁게 약간 뭐 이렇게, 아니 형식은 가볍더라도 뭐 아까 말했던 뭐 구두 명품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그 따라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맨날 이렇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뭐 혹은 뭐막 이렇게 여러 명 여자한테 막 꿈에 나타나서 막 그러고 남자 이러면은 확 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욕망이 그 저열하다. 인간의 욕망 별거 아니야. 저열해 원래 비천해. 이러고 이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랑 뭐 귀신이 된다고 해서 막 성스럽게 막 성직자 돼서 막 어디 이제 가서 막 무덤에서 막 아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있지 하면서 내가 이제 막뭐 저거 잘 이제 공덕을 쌓아서 너네들도 잘될 거야 하면서 할줄 알았지 막 그냥 젊은 처자한테 가서 다막 그냥 꿈에서 나타나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깊어지거든요. 죽어서도 막 명품 백막 160개 막 사서 막 이제 몸에 치장 걷고 이러면은 되게 깊어지는데 이거는 그 깊음을 되게 거부하니까 좀 잘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아쉽고. 모르겠어요. 일단 남는 거에 의해서 이제 캐릭터성인데, 네 명의 인물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내 앞전과 라디오와 거울과 나. 이게 있는데, 각각의 캐릭터를 잘 구축했다고 보시는지. 묘사를 했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좀 기억에 남나요, 캐릭터들이? 분명히 묘사가 막 엄청 나오거든요. 각각의 캐릭터를 다르게 설정하고, 일부러. 확실히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하는 대화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은근히 이제 약간 키시적인 냄새가 이제 확 나면서 재미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이 재미를 느끼고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 좀 애매해요. 작품이 전반적으로 애매해졌다. 아쉬워요, 그래서. 윤성희 작가님도 좀 많은 걸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전 윤성희 작가님의 필력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도 진짜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전 작품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또 알죠. 아무튼, 아쉬웠고요.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천운영 작가님의, 내가 데려다 줄게. 이 작품은, 이거,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 안개. 안개 쌓인 곳에 차를 대고 옷을 다 벗고 남자가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죠. 알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성들이 구해주죠. 노파와, 그리고 물질하는 아줌마와 그 아이가, 그세 여자와 같이 살아요. 이 남자는. 구해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뭐이 남자는 다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거의 꿈처럼, 이게 실제 했었나? 겪었나 싶을 정도로 꿈처럼 그려지고, 이 남자는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자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실제,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래서,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옛날 그거 같아요. 옛날 전래동화? 전래동화의 현대 버전? 그런 느낌이에요.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일단은 뭐, 조금 뭐, 이 상징이 아, 뱀 중요하죠. 네. 뱀으로 이어지면서 감각적으로, 어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뭐,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이번인가 이건데. 호수에 남자가 호수에서 벌어졌던, 예. 안개. 근데 이번 천은영 작가님 작품을, 이전 작품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제 여러 권 보니까 재밌어요. 2002년에 눈보라콘, 기억나실 거예요. 제목만 봐도. 눈보라콘의 상을 탔었고, 이 작품 재밌었죠. 눈보라콘. 그리고, 2005년에 세 번째 유방. 이것도 아마 제목 특이하죠. 이것도 아마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 소년 제이의 말끔한 허벅지.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되게 포르노가 아니라 누드 사진 찍는 작가였죠. 소년 제이의 말끔한 허벅지.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눈보라콘하고 소년 제이의 말끔한 허벅지를 되게 좋게 봤었고, 또세 번째 유방은 좀 별로였다.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쓰셨던 분이, 천은영 작가님인데, 상을 네 번이나 타셨네요. 꽤 많이, 상을 타셨던, 내가 데려다 줄게. 를또 쓰신 거죠. 하우스님은 이전 작품과 비교해서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저는 뭐, 그거랑 뭐, 세 번째 이제 유방이랑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재밌게 봤는데요. 눈보라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권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약간 좀그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뭔가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솔직한 느낌이니까요. 저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느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설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저는 진짜 현대적인 전래동화 느낌으로, 근데 어떤 상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자애가 뱀그 허물을 남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파는 혼자 이제 중얼중얼거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죠. 옛날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질하는 여자는 맛있는 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고무 옷을 입은 여자. 어떤 상징이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210쪽에 보면,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늪에 뛰어들었는지, 언제 돌아갈 것인지, 노파와 계집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사내를 대했다. 사내는 새 여자가 만들어내는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여자는 하루에 두번 늪으로 갔다. 그래서 잡아서 팔고,
밥상 차려주고 그랬던 거죠. 사내와 계집애는 탱자나무 가시를 하나씩 나눠들고 우렁이 살을 발라기도 하고, 노파는 주로 감나무 아래에 앉아 혼잣말을 하며 보냈다. 옛날 얘기를 들려주죠, 노파가. 211쪽에 보면 들어볼 테냐? 왜가리와 사랑에 빠진 처녀의 이야기. 들어볼 테냐? 뱀가족을 구해준 까치들의 이야기. 늪속에 사는 여우들의 이야기. 노파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시작했다. 노파는 아무 때나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무 때나 이야기를 멈추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곳에서 노래하는 탑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할머니가 노파가 들려줬죠. 노래하는 탑 얘기. 이렇게 있다가 근데 재밌는 게잘 살다가 이대로 살면 좋은데, 잘 살다가 어느 날 낯선 그 마을 사람 만나고, 여기 이세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이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그 사내가 여기로 들어오게 된그 사연이 나와요. 사내는 진실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서운했다 하면서, 계속되는 구애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그 시간을 함께 즐겼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애가. 그리고 그러나 며칠 뒤 교내에 붙은 대자보는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사내는 젊은 여자를 힘으로 겁탈한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교내 여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스스로 옷을 벗었던 여제자는 입을 다물었다. 사내는 억울했다. 이랬던 거죠. 이런 사건을 겪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는 미국으로 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벌어진. 뭐, 사내는 그냥 여기서 숨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허물 벗은 뱀처럼. 그리고, 218쪽에 보면 한그 동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집 그냥 딱 봐도 음기가 철철 넘치잖아. 그 개들은 또 어떻고. 송아지 한 마리는 겉들이 잡아먹게 생겼잖아. 그 집서 살던 남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잖아. 허구한 날술 먹고 여편네 팼다지. 그래서 그 할망구렁 여자랑 작당을 해서 죽였다고. 새벽에 늪에다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걸 맞다는 사람도 있어. 토막토막 잘라서 개들한테 던져줬다던가. 에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남자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218쪽에 아래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새벽 물질을 나갔고, 노파는 혼잣말을 하며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계집애는 또 어딘가를 싸돌아다니며 진흙을 묻혀들었다. 사내는 그런 변함없는 일상이 무서웠다. 무언가 끔찍한 계략을 숨긴 조작된 일상. 사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다. 여자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내는 전과 같지 않았다. 허물을 들고 달려오는 계집애가 곱지 않았고, 노파의 옛날 얘기는 사람을 홀리는 주술 소리 같았고, 여자의 흐릿한 미소는 비웃음으로 여겨졌다. 덩치 큰 개들이 새의 밥그릇을 끌고 다니는 소리도 섬뜩하기만 했다. 의심의 눈을 거친 친절은 계략이고 술수였으며, 편안한 일상은 음모고 거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사내는 두려워서 그 아까 여자를 따라가서, 두려워 만큼 여자를 제압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욕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두려움을 갖게 만든 여자에게 하는 선전포고였다. 근데 여자는 아무 저항 없이 사내를 받아들였다. 여자의 몸은 안개처럼 모호했고 늪처럼 깊었다. 사내가 여자에게서 몸을 떼기 직전 사내는 여자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다. 백태가 낀 것처럼 뿌얘지던 눈동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221쪽에 보면, 그런데 아저씨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냥 나도 뱀 허물이나 찾아보려고. 아니, 왜 여기 왔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진실을 밝히려고 그랬다는구나.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 나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는걸?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이게 제목과도 연결되죠.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거. 어딜? 탑에. 할머니는 거기 가면 뭐든 알수 있다고 했어. 할머니도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가거든? 탑, 노래하는 탑? 뭐 아저씨도 아는구나. 그게 진짜 있는 거니?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데 찾아갈 수 있어? 그럼 안개가 데려다 주는 걸. 자, 이제 들어가 봐. 그래서 탑에 들어가죠? 마술이었다. 탑은 사내의 옅은 숨소리에도 반응하며 음악 소리를 들려주었다. 사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탑 안에는 포로록 맑은 실로폰 소리가 울려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이 진실, 남자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죠, 원래? 그리고 누군가 자리를 옮기거나 물건을 훔쳐간 흔적도 없이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원래 갔던 그곳으로, 처음 갔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사내는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 팬티도 벗고, 눈을 감고 기다리죠. 발목을 휘감을 뱀들을. 허물벗은 말끔한 뱀들이 사내에게 오기를 기다렸다. 어디선가 곡성처럼 음산한 왜가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끝나는데, 자, 파우스트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게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되게 몽환적이고 맞아요, 몽환적이요. 안개처럼.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라서 이거는 사실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감각적 감각이 중요해서 감각. 그래서 이제 뭐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어떤 몽환적인 안개 속에서 기억나는 게 노래하는 그 탑이거든요. 맞아요. 노래하는 탑. 그죠, 그죠. 중요하죠. 그게 되게 좀 너무 이제 뭐 감각적인 것의 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되게 관능적이잖아요. 노래하는 탑 자체도. 맞네요. 여러 가지로 관능적이라서. 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관능을 과연 빼면은 이게 뭐가 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근데 뭐 관능의 어떤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이제 남자가 동네 주민 얘기 듣고 여자 3명을 의심하잖아요? 그 부분도 결정적인 장면 같아요. 이 소설에. 결국엔 뭐 여자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하나의 의심으로 또그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제자가 그 스스로 그랬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근데 나중에도 깨닫잖아요. 나는 어쨌든 교수고 걔보다 권력 있고 힘이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지금 여기 와이 마을에 와서 지금 여자를 겁탈한 것처럼 걔도 혹시 그랬던 건가? 이렇게 자기가 그럼 진실은 뭐냐? 이 소설은 또 진실에 대한 소설이기도 한것 같아요. 진실.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223쪽에 보면,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리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밝힐 진실도 대신할 진실도 사내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진실은 모두 너 안에 들어있을 것이었다. 진실이 뭔지가 나와요. 다음 문단 보면, 늪은 안개를 피어 올린다는 것. 늪 가장자리에서 허물을 벗는 어린 물뱀들과 새물 따기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개구리 알이며 물잠자리 알이 부화하고 썩어간다는 것. 때론 왜왜왜 왜가리 울음소리가 늪의 침묵을 깬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하여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늪으로 갈 일이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걸 보면 파우스님은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자연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결국에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이 진실이란 게
이제 남자가 이제 뭐 자신이 이제 자살인가 하면서 이제 늪으로 이제 빠져들면서 유서 거기에서 내 죽음이 진실을 대신하느니라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자는 억지로 했다 너는 진실이다 이게 주요 모태인데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의 몽환적인 느낌의 두 개의 소설을 썼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남자 화자가 돼서 몹시 그냥 썩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이제 자신이 이제 모른 채로 심지어 이름도 없는 채로 애니메이션 같죠? 여자애가 날 따라와. 날 따라와서 도서관에서 너를 가르쳐 줄게. 뭐 그리고 너 옷을 이제 입어야겠지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느낌의 어떤 하나 써봤고 하나는 이제 뭐 꿈에서 마치 이제 뭐좀 완전히 유리처럼 된 어떤 그런 이제 뭐 건물에서 결국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서로에게 꿈을 꾸다가 서로의 꿈을 꾸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세계가 이제 사라지는데 내일 사라지는데 우리 어쩌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데 이 꿈이 계속 꾸길 바라는데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환상 소설이죠. 그야말로 이제 남지 않는 남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의 어떤 심리 그리고 여자의 사건 뭐 여자의 어떤 피해적인 어떤 그런 사건 그리고 남자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 풍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쓰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이거는 그 환상의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그런 환상적인 소설을 뭐두개 이제 써보고 이제 재밌어서 심지어 하루키도 잤어요. 뭐 그림자 거인 뭐 그리고 뭐 무슨 호텔 디뭐 돌핀 그러면 호텔. 네. 환상소설의 뭐랄까, 의미랄까? 그걸 어떻게 좀 독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소설을 접했을 때. 이거는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감각을 더 따라가야 되고, 심지어 뭐,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각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발목을 휘감기는 늪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좋으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맞아요. 네. 이게 뭐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게, 아까, 천은연 작가님의 눈보라콘. 눈보라콘이 특히 강렬했거든요, 감각이. 눈보라콘 자체를 묘사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의 정말 관능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묘사하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저도 그때 당시에 눈보라콘이 좋았던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뭐, 스토리 이런 것, 그거보다는, 눈보라콘 묘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각적인. 관능적 묘사가. 특히나, 뭐, 천원영 작가님은 그런 묘사를 즐기시는 것 같고, 뭐, 세 번째 유방도 그렇고요. 뭐, 소년 제이의 말끔한 허벅지. 여기에도 정말 관능적인. 아예 그냥 대놓고 누드잖아요, 누드. 누드 사진 작가예요. 얼마나 처음부터 관능적인 묘사를 때려 박으니까. 그리고 아마 천은연 작가님의 기질이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진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묘사를 좋아하신다. 의미는 그 이유겠죠. 이제 좀, 그래서, 네. 예. 단적으로 이런 어떤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상으로 만들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이거든요. 사실 영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어떤 드라마는 뭐 사실 서사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미이기 때문에 영상미가 저기가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영상미 그리고 이 몽환적인 감각, 관능적인 어떤 느낌. 이게 가장 또 중요한데, 앞서서 이제 서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앞서서 이걸 봤다면은, 이거 되게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좋다 이렇게 노래하는 탑, 와 이거 환상적이다. 하루키에서도 보고 나도 두 개인가 썼는데 루시드 드림이랑 와 이거 재밌다 했을 텐데 서순이 이제 늦게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예, 힘이 딸려서 다른 소설들보다 뒤에 배치되다 보니 제가 읽는 힘이 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일단 예, 이 작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작품 남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나머지 두 작품과 총평 시간이 남았어요. 그걸 이제 묶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